예수의 승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나요? 자 보세요, 내 손과 발. 정말 예수님이 맞네요. 그 말이 사실이군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 선생님, 다시 만나서 진짜 반갑고 좋은데 그래도 믿어지지는 않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맞습니다. 혹시 먹을 것이 좀 있나요? 배가 고픈데. 네, 잠시만요.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내가 전에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말했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생선 참 잘 구웠군요. 맛있네요. 성서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하였죠. 그것도 기억나나요? 네, 기억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리세요.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세요. 예루살렘이요? 일어나요. 밖으로 나갑시다. 아버지께 가야 할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베다니아 근처로 데리고 가셔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따를 겁니다. 어려운 일이 와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나을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나는 아버지께 갑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보내야죠. 조심히 가세요. 저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을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그들은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하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날마다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습니다.